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래퍼 파이널리스트 피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첫 번째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자, 개망나니, 예, 개망나니, 예, 개망나니, 한 단어죠. 예. 개망신 당하다. 한 단어예요. 개망신 당하다. 예. 개 머루 먹듯 타다. 예. 개 뛰고 머루 뛰고 먹듯 뛰고 하다. 이렇게. 개머리판 한 단어예요. 개머리판. 개미 구멍 한 단어예요. 예. 쥐구멍 한 단어예요. 쥐구멍. 예. 개미굴 한 단어예요. 여우굴 한 단어예요. 호랑이굴 한 단어예요. 너구리굴 한 단어예요. 예. 개미기르기 한 단어예요. 예. 근데 예, 개미 기르다 이럴 때는 떨어져요. 또 개미 나라 하면 떨어져요. 배짱이, 예, 배짱이 나라 떨어져요. 예, 배짱이 뛰고 나라. 자, 오늘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첫 번째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개망나니 한 단어예요. 개망신 당하다 한 단어. 개 뛰고 머루 뛰고 먹듯 뛰고 하다. 예. 개머리판 한 단어예요. 개미구멍 한 단어. 쥐구멍 한 단어. 개미굴, 여우굴, 호랑이굴, 너구리굴 붙여서 써요. 개미 그리기, 개미 기르기 붙여요. 개미 뛰고 기르다. 개미 뛰고 나라. 배짱이 뛰고 나라. 네.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4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나오세요. 네, 글 교정 코너. SNS님의 글이 글이 되었네. 5.18 공소유예 결정을 보고 이랬네요. 이게 이제 부제로 되려면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들어가야 돼. 대시해가지고, 네, 글이 글이는 부사니까 글이 띄고 되었네. 이렇게 5.18 공소유예 결정을 보고 이렇게. 자, 원본을 읽어보죠. 아아, 긴긴 날이었다. 그리하여 87년 7월이 문을 닫는다. 나부끼다 못해 찢기고 울부짖다 못해 오열했던 눈물 콧물 번복된 날들. 그리 그리하여 7월은 꼬리를 감춘다. 아, 긴긴 날이었다.
그만 문을 열어라. 본디 마음을 활짝 펴 얼룩진 자국들을 씻어라. 울다 못해 지친 순한 양들이 풀만 뜯는 줄 아느냐. 그리하면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늘을 울도록 할 거다. 두고 보아라. 먼 훗날 역사는 말한다. 5.18의 정신을. 5.18 정신이겠죠? 이것도 이게 부제가 되든지 해야지. 어? 이게 부제가 또 있잖아. 부제가 하나여야 돼. 요게 부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부제야 되냐? 친구 묘지 앞에서. 친구 묘지 앞에서 이래야 되지 않을까? 5.18 기소유예 결정을 보고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그냥 친구 묘지 앞에서 이렇게 친구 5.18 묘지 앞에서 5.18 묘지 앞에서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네? 5.18 묘지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감탄사는 쓰지 마세요. 예. 감탄사는 앞으로 평생 쓰지 마세요. 예. 긴긴 날이었다. 그리 뛰고 하여. 예, 그리하여 1987년 7월 그냥 87년 하지 말고 7월에 문을 닫는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안 좋다. 7월에 문을 닫는다 이렇게. 나부키다 못해 찍히고 울부짖다 못해 오열했던 눈물 콧물 범벅된 날들 그리하여 7월은 꼬리를 감춘다 이렇게. 좋죠? 7월에 문을 닫으니까 7월은 꼬리를 감춘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아는 쓰지 마세요. 예. 아는 감탄사는 평생 쓰지 마세요. 긴긴 날이었다. 긴긴 날이었다. 그만. 하나만, 그만. 그만, 문 열어라. 본디 마음 활짝 펴. 얼룩진 자국들 씻어라. 이렇게. 울다 못해 지친 양 자체가 순하니까 울다 못 지친 양들이 풀만 뜯는 줄 아느냐. 그리 뛰고 하면 두 손 높이 들어 하늘이 울게 할 거다. 오늘이 올 것 같다. 두고 봐라, 먼 역사는. 이거는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주제가 노출됐으니까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늘이 울게 한다는 자체가 5.18 정신을 기린다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 되었네. 그냥, 그리 되었네 할 필요 없거든. 그냥 5.18 묘지 앞에서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예. 5.18 묘지 앞에서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5.18 묘지 앞에서 SNS 긴긴 날이었다. 그리그리하여 7월의 문을 닫는다. 나붓기다 못해 찢기고 울부짖다 못해 오열했던 눈물 콧물 범벅된 날들, 그리그리하여 7월은 꼬리를 감춘다. 긴긴 날이었다. 그만 문 열어라. 본디 마음 활짝 펴 얼룩진 자국들 씻어라. 울다 못해 지친 양들이 풀만 뜯는 줄 아느냐. 그리그리하면 두 손 높이 들어 하늘이 울게 할 거다. 네, 이번에는 고던주님의 아픈 내 가슴이 올라와 있네요. 자, 원본입니다. 마음속에 하늘이 들어있고 구름 속 숨겨두었던 바람꽃 풀 시신 불러 모아 눈물 짓던 하얀 그리움 가슴에서 꺼내어 들꽃으로 피어져 촉촉한 이슬을 품어주고 잔잔한 호수되어 물그림자 되어지며 하늘 향해 날갯짓 하는 새도 되어 구슬땀 흘리며 휘파람이죠. 불어보고 석양 북디불께는 한 단어예요. 물들어 뛰고 가는 모습에 단풍되어 웃어보리, 이렇게. 이게 원본인데요. 자, 아픈 내 가슴. 그 제목을 아픈 내 가슴하고 보여줄 필요 없죠. 그냥 내 가슴, 내 가슴 속. 그냥 내 가슴 속. 내 가슴 속 이러면 되겠죠. 내 가슴 속.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마음 속은 한 단어예요. 예. 마음 속, 가슴 속, 마음 속 붙어요. 가슴 속, 가슴 속에 하늘이 들어 뛰고 있고 구름 속에 숨겨뒀던 마음속에 하늘이 들어있고 그랬잖아. 응? 마음속에 하늘이 들어있고 그리고 구름 속에 숨겨두었던 시신 불러모아 눈물 짓던 하얀 그리움 가슴에서 꺼내요. 앞뒤가 안 맞잖아. 응? 앞뒤가 맞게 해야지. 세상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니까. 응? 자, 마음속에 하늘이 들어있고 구름 속에 무엇이 이렇게 있어야지. 어? 마음속에 하늘이 들어있으면 구름 속에는 뭐야? 구름 속에 어? 마음속에 하늘이 들어있어. 그럼 구름 속에는 뭐야? 바람꽃풀 시신 불러모아? 시신 들어있다. 마음속에 하늘이 들어있고 마음속에는 하늘이 들어있고 구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 시심이 들어있는가? 응? 구름 속에는 시심이 들어있어? 구름 속에는 시심이 안겨있다. 라든가 안겨있다. 이렇게 해놓고 바람꽃이 네?
바람꽃이 시심거네요. 뭐 이렇게 바람꽃 풀 바람꽃 하나만 해. 바람꽃 풀다 하지 말고 바람꽃이 그 시신 불로 모아 눈물 짓던 하얀 그리움. 바람꽃에는 계속 그냥 물고 들어갈까? 바람꽃에는 눈물 짓던 하얀 그리움이 살고, 뭐, 이렇게 이어나갈까? 응? 이어나가? 바람꽃에는 하얀 그리움이 살고, 들꽃으로 피어져 촉촉한 이슬도 품어줘. 들꽃으로 피어져? 잔잔한 호수 되어. 호수 띄고 되어 물그림자 되어지며. 오늘은 그 시상의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않아. 하늘 향해 날갯짓 하는 새도 되어 구슬땀 흘리며 휘파람 불어 띄고 보고, 보고. 석양 북디불깨라는 단어고, 물들어 띄고 가는 모습에 단풍대어 웃어보리.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단풍대어가 있죠? 새 대어가 있죠? 물그림자 대어가 있죠? 예, 이렇게 대어가 너무 많아. 대어가 너무 많아. 마음속에는 하늘이 들어있고, 구름 속에는 시심이 안겨있고, 바람꽃에는 하얀 그름이 살고 있다. 여기까지는 시가 됐는데, 내 가슴속, 속, 바람 속에는 그럴까, 그러면? 바람 속에는, 그러면 속, 그래가지고, 속, 그래가지고, 이러면 어때? 속. 마음 속에는 하늘이 들어있고, 구름 속에는 시심이 안겨있고, 바람 속에는 하얀 그름이 살고 있다. 여기가 시가 끝났는데. 끝났잖아, 시가. 여기는 할 필요 없잖아. 너무 평이해. 들꽃, 촉촉한 이슬, 호수, 물그림자, 날갯짓하는 새, 휘파람 불어 석양 북디불깨, 단풍대 웃어버리. 이건 너무 흔하잖아. 너무 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봐야 점수를 안 줄것 같은데. 이게 시가 됐잖아요. 예. 볼래요? 시가 됐어요. 속이라는 시가 됐어요. 자, 볼래요? 자, 속이라는 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읽어볼게요. 나오세요. 속, 꽃연주. 마음 속에는 하늘이 들어있고, 구름 속에는 시심이 안겨있고, 바람 속에는 하얀 그리움이 살고 있다. 자, 이번에는 서희정님의 메타세콰이어 길이에 있네요. 시조네요.
5번 읽어볼게요. 방바닥 긁어대드는 시간들 깨어나와 떠나온 여행길에 함께 선 즐거움들 길 위에 한 모양으로 안온이 걸어간다. 43이야, 43. 3543이라고. 나무는 호위하듯 두 줄로 열병하고 바람이 장난치듯 머리칼 흐트리면 흐트리다. 흐트리다. 흐트리다가 흐트리다 아니야? 흐트리다. 흐트리다. 흐트리면 생각들 줄행랑치듯 달아난다. 저 멀리. 예. 주펴단 초록가시 살며시 손 내밀고 초록가지 바람결 따라가던 나뭇잎 빙글빙글 빙그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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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담한 미소 담고서 환하게 3543이라니까 환하도록 환하게 웃는다. 켜켜이 풍파 세월. 세월 풍파인가? 세월 풍파라 그러지? 풍파 세월이란가? 세월 풍파라 하네. 세월 풍파. 세월 풍파. 풍파 세월이라 그래. 네. 세월 풍파? 켜켜이 풍파 세월 버티며 살아온 삶 주름진 거친 피부 사이로 새록새록 지나온 옛 얘기들 짠 눈물에 고인다. 급조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급조한 듯한 느낌이 들어. 메타세키아의 길 실제로 가봤어요? 안 가보고 쓴것 같아. 가보고 써야 돼. 방바닥 긁어대는 시간들 깨어나와. 출발부터가 너무 신선하지가 않아. 떠나온 여행길에 함께 선 즐거움들. 길 위에 한 모양으로 안온이 걸어간다. 신선하지가 않아. 나무는 가로수 호위하듯 두 줄로 가로수 호위하듯 가로수겠지? 나무는 나무라고 할 수는 없지. 가로수 호위하듯 두 줄로 열병하고 가로수 호위하듯 두 줄로 열병하고 바람이 장난치듯 머리칼 흐트리면 생각들 줄행랑치듯 달아난다 저 멀리. 너무 약해. 응? 너무 약해. 쭈뼛한 초록까지 살며시 손 내밀고 바람결 따라가던 나뭇잎 뱅그르르 소담한 미소 담고서 환하게 웃는 너무 약해. 켜켜이 풍파 세월 버티며 살아온 길, 살아온 삶, 살아온 길. 주름진 거친 추억, 추억 사이로 새록새록 지내온 옛 얘기들. 눈물샘에 고인다. 옛 얘기들 눈물샘에 고인다. 눈물샘에 고인다. 이거 하나 살아남네. 나머지는 도움을 안 주는데요. 너무 약해요. 마지막만 살아남는데요. 요것만 살아남아요. 요것만. 메타세퀴어의 길. 교정본.
켜켜이 쌓인 세월 버티며 살아온 길 3434, 주름진 거친 추억 사이로 새록새록 3434, 지나온 옛 얘기들 눈물샘에 고인다 3543. 네, 요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너무 평이에요. 네. 아, 너무 평이하니까 다시 연구해 보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메타세카이어 길 서희정. 켜켜이 쌓인 세월 버티며 살아온 길, 주름진 거친 추억 사이로 새록새록 지나온 옛 얘기들 눈물샘에 고인다. 네, 고전준이 아픔과 시인이 되어 펼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네, 교수님, 고전준 교수님 짧은 시 이뻐졌어요. 네, 고전준님 7786님 어서 오세요. 네, 7786님 오셨네요. 네, 서희정님 가보기는 했는데요. 억지로 썼습니다. 억지로 쓴 태가 나요. 네. 서희정님 단시조로 살려주세요. 네, 단시조로 살려놨습니다. 네. 7786님 반가워요. 꼬댄주님 저는 지금 순천에서 시외버스 놓쳐서 택시 아닙니다. 네, SNS님 단풍으로 물든 산 아름다워요. 네, 서희정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예상대로 되었네요. 예상대로 됐어. 진짜 좀 교정하고 또 교정해서 좀 올려주세요. 아, 그리고 그 여러분이 글을 올릴 때또 카톡으로 올릴 때 게시판에 올릴 때 신중을 기해서 마지막 자기 수정본을 올려주세요. 올렸다가 다시 또 다른 거 보내면서 아, 이 앞번 보낸 거는 취소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 알았죠? 자꾸 헷갈리잖아. 헷갈리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자기 나름의 그 수정본을 보내주세요. 예, 보냈다가 다시 고쳐보고, 보냈다 다시 고쳐보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단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카톡을 내가 그 저장 용량이 빨리 차버리기 때문에 지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저는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보관을. 그래, 보관해가지고, 이제 여기, 방송용 보관을 해놓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보내버리면,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아. 예. 그러니까, 올릴 때 신중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 알았죠? 예.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이해가 잘안 됩니까? 아, 제거 카톡 양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용량이 부족해서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으려면 그 카톡을 다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낸 것을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장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방송하려고 저장해놨는데 여러분이 또 다른 걸 보내버리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낸 거를 가지고 다시 복사해가지고 가서 그 보관한 데 가서 이제 끼워넣기 하고 아까 그거를 지워야 되잖아요. 또 지우는 작업해야지, 또 찾아야지. 그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요. 3년에 이행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와요. 예,
그러면 들어가서 3년 이행을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낼 때좀 신중하게 보내셔야 돼. 예, 그리고 한번 보낸 거는 자꾸 바꿔달라고 하지 마, 해서는 안 된다고. 예, 이해가 되죠? 한두 편이면 그 찾아서 할 수가 있는데, 뭐한 여러 편, 20편이 돼버리면 이제 막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방송 아프리카 TV 그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는 게 가장 안전해요. 왜냐하면 제 카톡이 지워질 우려가 있거든. 그러더라도 이렇게 방송 게시판에 있으면 그 작품을 이제 잃지는 않잖아요. 예. 옮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카톡을 지워버릴 수가 있거든.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노현희님의 나팔꽃을 올렸는데 엄청 길어요. 예, 엄청 길어. 무슨 시가 이렇게 긴게 있어? 나팔꽃. 원본 읽어보겠습니다. 오르락내리락, 낮에 놀다 잃어버린 꽃. 다 저물도록 못 찾아도 바람결에 밀려 외넝쿨 거두어도 날이면 날마다 줄타기 하는 간절함이 저만큼 가고 있다. 청정한 공기도 달콤한 추억에 마음 설레며 갔다. 아무리 낯설어도 이젠 돌아갈 수 없다. 새벽으로 길은 트이고, 뻗쳐 오르는 허리 고추 세우고, 어깨 위에 서서 외친다. 붉은 자줏빛 치열한 아우성, 힘들이지 않고 거저 볼수 있는 서민적 친숙함 느끼게 한, 서민적 친숙함 이런 걸 시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맑은 바람 앞에서 비롯된 곤고함으로, 곤고함도 시어가 아니에요. 늦가을은 지들끼리 흐느꼈다. 고요가 스며드니죠. 줄기에다 꽃을 꿰어주고, 곳곳에 파고들어, 파고들 단단한, 떠밀리고 떠밀리는 공간에서 얼핏 보았다. 옷 껴입고 있는 나무 정자에 기어올라, 길쭉길쭉 위로 솟아 몸부림보다 지난 한 생에 조용한 원색 속에서 생활하며 서로 손길 맞잡고 맨발 벗은 전기 뿜으며 서서 제길 끝내고 새로이 윤회에 들려 풍화하는 흙 틈에서 바라보는 맑은 하늘 한가데이 나무 타고 자꾸 자란다. 뭐 이렇게 길어? 길 위에 아슬한 가을 하늘 휘어 구부러져 흐르면 움직임은 너의 출렁임 환한 꽃밭이다. 눈부신 꽃은 꽃핀 건가 꽃진 건가 헷갈려도 피는 것 지는 것을 같이 한다. 심심해 스르르 돌아가는 넉넉한 부지 헤치고 살아가야 할날 저물 때 가고 또 가는 바람필이 불러 세우는 담장 척 달라붙어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버티고 있다. 이렇게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시적 형상화는 굉장히 약해. 그치? 시적 형상화를 좀 강화시켜봐요. 예. 교정물에 도전합니다. 나팔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오르락내리락. 근데 그 나팔꽃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 않거든요. 계속 올라가죠. 이런 것도 맞지 않잖아요. 봐봐, 나팔꽃이 계속 위로만 올라가지 오르락내리락 하진 않잖아. 오르락내리락 낮에 놀다 잃어버린 꽃. 그 이미지가 안 맞아 버리지. 저물도록 못 뛰고 찾아도 바람결에 밀려 외넝쿨 거두어도 외넝쿨을 거두어버려 벌써 올라가기도 전에 날이면 날마다 줄타기 하는 간절함.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가 되고 뭐 날이면 날마다 줄타기 하는 간절함이 저만큼 가고 있다. 이건 되죠.
날이면 날마다 줄타기 하는 간절함이 저만큼 가고 있다. 이게 시다고. 시를 쓰라니까, 시를. 소술로 하지 말고. 응? 청정한 공기, 이거를 시어로 쓸수 없잖아. 달콤한 추억에 마음 설레며, 달콤한 추억에, 이건 되죠. 달콤한 추억에 마음 설레며, 간다 해야지, 간다. 예. 아무리 낯설어도, 이젠 돌아갈 수 없다. 이건 좋죠. 예. 이건 좋은. 돌아갈 수 없죠. 계속 올라가니까. 새벽으로 기름 트이고, 뻗쳐오르는 허리 고추 세워, 외친다 해야지. 고추 세워, 외친다. 고추 세워, 외친다. 새벽으로, 길이 트이면, 새벽으로 길이 트이면, 뻗쳐오르는 허리니까, 그냥 허리 고추 세워, 외친다 해야지. 허리 고추 세워, 외친다. 이렇게. 허리 고추 세워, 외친다. 이렇게. 붉은 자줏빛, 그냥 자줏빛 하면 어때? 자줏빛 치열한 아우성으로, 자줏빛 치열한 아우성으로, 자줏빛 치열한 자줏빛 아우성으로 이래야 될 거지. 치열한 자줏빛 아우성으로 이렇게. 예. 서민적 친숙함 이런 건 쓰지 말고요. 예. 서민적 친숙함 쓰지 마세요. 맑은 바람 앞에서 비롯된 공고함도 안 되고, 지들끼리 은했겠다. 고요가 스며든 줄기에다. 이거부터. 고요가 스며든 줄기에다 꽃을 꿰어주고, 좋아요. 꽃을 꿰어주고, 곳곳에 파고들 단단한. 떠밀고 떠밀리는. 곳곳에 파고들어? 깨어지고 떠밀리고 떠밀리는 공간에 곳곳에 파고들어. 그냥 떠밀리고 떠밀리는 공간에 곳곳에 파고든다. 그럼 어때? 떠밀리고 떠밀리는 공간 떠밀리는 떠밀리고 떠밀리는 곳곳에 파고든다. 이렇게. 파고든다. 이렇게. 고요 스며든 줄기, 고요 스며든 줄기에다 꽃을 깨워주고, 떠밀리고 떠밀리는 곳곳에 파고든다. 이렇게. 예. 그럼 됐죠? 옷 껴입고 있는 나무 정자에 기어올라. 길쭉길쭉 위로 솟아. 몸부림보다 진한 한 생에 조용한 원색 속에서 생활하며 서로 손길 맞잡고 맨발 벗은 전기 뿜으며 서서 제길 끝내고 새로이 윤회에 들려 풍화하는 흙틈에서 바라보는 하늘 한가득이 나무 타고 별로 서로 손길 맞잡고 맨발 벗은 전기 뿜으며, 이건 괜찮은데. 서로 손길 맞잡고, 맨발 벗은 전기 뿜으며, 이건 됐고, 길 위에 아슬아슬한 하늘 휘어, 이거는 도움, 윤회 같은 거 쓰지 말고,
연기 뿜으며 하늘 휘어 구부러 구부려 하늘 휘어 구부려 하늘 휘어 구부러져 흐르면 어? 뿜으며 하늘 휘어 구부러져 구부러져 하늘 휘어 구부러져 흐르면 이렇게 구부러져 흐르면 예 구부러져 흐르면 구부러져 흐르면 움직이면 너의 출렁임 환한 꽃밭이다. 눈부신 것은 꽃핀 건가 꽃인 건가? 눈부심은 꽃핀 건가 꽃인 건가 꽃인 건가 꽃인 건가 눈부심은 꽃핀 건가 꽃인 건가 눈부심은 구부러져 흐르면 눈부심은 꽃핀 건가 꽃인 건가 가는 바람필이 불러 세우는 바람필이 가고 또 가는 바람필이 불러 세운다 이거 꽃인 건가 가는 가고 또 가는 바람필이 불러 세운다 이렇게 할까? 불러 세운다 이렇게. 자, 눈부심은 꽃핀 건가 꽃인 건가? 가는 가고 또 가는 바람필이 불러 세운다. 눈부심 꽃핀 건가? 아, 일단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나팔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읽어볼게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짠! 나팔꽃, 노연이. 날이면 날마다 줄타기 하는 간절함이 저만큼 가고 있다. 달콤한 추억에 마음 설레며 간다. 아무리 낯설어도 이젠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다 한다. 새벽으로 길이 트이면 허리 고추 세워 외친다. 치열한 차줏빛 아우성으로 고요 스며든 줄기에다 꽃을 꿰어주고 떠밀리고 떠밀리는 곳곳에 파고든다. 서로 손길 맞잡고 맨발 벗은 전기 뿜으며 하늘 휘어 구부러져 흐르면 눈부심은 꽃핀 건가 꽃인 건가 가고 또 가는 바람필이 불러 세운다. 됐죠? 예. 꼬전주님, 인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꼬전주님, 나팔꽃, 멋져, 멋져, 졌어요. 네, 인화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우님, 반가워요. 네. 자, 이번에는 인화님의 철교에서라는 작품이 있네요. 원본 읽어볼게요. 시조나요? 두 계절, 아린 환송,
새벽비 울었던 날, 지하철 전동차가 철교길 강넘을 때, 청아함 펼쳐진 환희, 설렘의 향 뿌린다. 강변과 강나루에 해맑게 마주함도, 흔적 속 무심의 강, 애틋한 보급품도. 흔적 속? 이토록 황홀한 추억, 새겨본 적 있을까? 감성도 울먹이며 아롱져 흐른 강물, 고운님 사색 숲길 손잡고 거니는 듯, 한 송이 붉은 심장꽃, 그 향기에 비친가? 오. 자, 철교에서인데요. 철교. 철교에서. 철교에서. 두 계절 아린 환송. 두 계절 아린 환송. 환송. 새벽비 울었던 날. 지하철 전동차가 철교길 강 뛰고 넘을 뛰고 때 청아함 펼쳐진 환희 청아함 청아함 펼쳐진 환희 설렘의 향 뿌린다 청아함 펼쳐진 환희야 청아함 청아함 펼쳐진 환희 철교길 강 넘을 때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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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진 환희 철커덕 할까? 청아함이 좀 철커덕 그 철교길 넘은 거니까 철커덕 철커덕 펼쳐진 환희 설렘의 향 뿌린다 이게 더 낫지 않아? 강변과 강나루 외 해맑게 마주한도. 강변과 강나루. 강나루에, 강변과 강나루가, 강나루에 해맑은, 강나루에 해맑은 마주한도. 흔적 속 무심의 강. 애틋한 보급품도 흔적 속 흐르는 무심의 강 흐르는 하지 흐르는 무심의 강 흐르는 무심의 강 애틋한 보급품도 이토록 황홀한 추억 새겨본 적 있을까? 이거 좋아. 마무리. 자, 감성도 울먹울먹 울먹울먹, 울먹울먹, 아롱져 흐른, 아롱져 가는 강물, 감성도 울먹울먹, 아롱져 가는 강물, 그럴까? 아까 흐르는 썼으니까. 감성도 울먹울먹, 아롱져 가는 강물. 고운님이 좀 걸리네. 고운 띠고님, 사색 띠고 숲길. 사색 숲길, 사색의 고운 숲길, 그냥 사색의 고운 숲길, 사색의 고운 숲길, 손잡고 거니는 뛰고 듯, 한 송이 붉은 그리움, 심장꽃, 한 송이 붉은 그리움, 그 향기에 비친가? 그 향기에 비친가? 이러면 어때요? 예. 읽어볼까요? 자, 철교에서 나오세요. 짠! 철교에서 이인환 두 계절 아린 환송 새벽비 울었던 날 지하철 전동차가
철교길 강나물 때 철거덕 펼쳐진 환희 설렘의 향 뿌린다. 강변과 강나루의 해맑은 마주함도 흐르는 무심의 강 애틋한 보고픔도 이토록 황홀한 추억 새겨본 적 있을까? 감성도 울먹울먹 아롱져 가는 강물 사색의 고운 숲길 손잡고 거니는 듯 한 송이 붉은 그리움 그 향기에 비친가? 네, 자, 꼬전주님, 인화님 어서오세요. 꼬전주님, 나팔꽃 멋져요. 멋져졌어요. 네, 인화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꼬전주님 반가워요. 꼬전주님, 교수님의 손은 요술손, 도깨비손이에요. 네, 땡큐. 아, 파리, 레스터 페리. 땡큐. 자, 인화님. 9월 28일 강 건널 때 아직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맑은 날이 눈물겨웠어요. 오, 9월 28일이 무슨 날이에요? 서희정님, 와, 시조 멋져요. 짝짝짝. 예. 인화님, 예쁜 교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정주희님의 슬픈 연가입니다. 예, 원본 읽어보도록 하겠죠. 원본 보겠습니다. 창가에 흐르는 목마름처럼 아직 아물지 않는 추억건에 물고 앞산 노을 질 때까지 엎질러진 낙수물 소리에 파도가 울고 처마 밑에 맺힌 사연 엮어 가슴에 불을 남긴다. 청산에 홀로 우는 허물을 바람에 날려 보내고 새벽 안개 거치면이죠. 히히지 포기마다 눈물 심는다. 그리움이 머물던 자리엔 갈래갈래 무시로 나부끼다가 정녕 말 못한 채 이 한밤 치세운다 이랬네요. 자, 정주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 거의 날마다 한 표씩 써요. 그 인내, 끈기, 성실성 최고인 것 같아요. 교정본에 도전한 슬픈 연가. 슬픈 연가? 그냥 슬픈 연가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연가하면 되지. 연가하면 되지. 슬픈 연가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창가에 흐르는 목마름처럼. 창가에 흐르는 목마름처럼. 네, 목마름처럼. 아직 아물지 않은 추억 꺼내 물고, 꺼내 띄고 물고죠. 꺼내 물고 예. 앞산 노을 질 띄고 때까지 노을이 치다 노을 질 띄고 때까지 예. 앞산 노을 질 때까지 앞산 노을 질 때까지 엎질러진 낙순물 소리 낙순물이 시옷이 안 들어가나? 낙순물이 시옷이 들어갈 거야. 낙순물 시옷 들어가죠. 낙순물, 빗물, 눈 섞인 물, 고드름, 따위가 녹아서 처마 끝에 떨어지는 물을 낙순물이라 할 때 사시옷 들어가죠. 사시옷 들어가죠. 낙순물 사시옷 들어가죠. 네. 사시옷 들어갑니다. 낙순물 사시옷 들어가요. 낙순물 소리에 앞산 노을 질 때까지 엎질러진 낙순물 소리. 엎질러진은 아니지. 그냥 쭉쭉 떨어지니까. 낙순물 소리.
낙순물 소리에 파도가 울고, 이렇게. 파도가 울고, 처마 밑에 맺힌 사연 엮어. 처마 밑에 맺힌 사연 엮어. 가슴에 불을 당긴다. 이렇게. 가슴에 불을 남긴다. 가슴에 불을 남긴다. 불을 당긴다. 그러면 어떨까? 처마 밑에 맺힌 사연 엮어. 가슴에 불을 당긴다 하면 좋겠다. 당긴다 이렇게. 청산에 홀로 우는 청산에 홀로 뛰고 우는 허무를 바람에 날려. 허무를 바람에 날려 보내고 날려 보내고 새벽 안개 거치면 보내고 거치야 희 치가 아니로 새벽 안개 거치면 포기마다, 포기마다 눈물 씹는다. 이렇게. 무슨 포기? 추억 포기마다. 그래야 되겠지. 추억 아니면 그리움 포기마다. 회한 포기마다. 새벽 안개 거치면, 무슨 포기마다. 추억 포기마다 눈물 씹는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움 머물던 자리엔 갈래갈래 무시로 갈래갈래 그냥 갈래갈래 나부끼다가 그리움 머물던 자리엔 갈래갈래 그리움 머물던 자리 그리움은 갈래갈래 나부끼다가 그리움 머물던 자리 그리움은 갈래갈래 나부끼다가 그래야 되겠잖아요. 그리움은 갈래갈래 나부끼다가 정녕 말 띄고 못한 채이 한밤 붙여주고 이 한밤 지새운다 이렇게 정녕 그리움은 갈래갈래 나부끼다가 나부끼지만 갈래갈래 나부끼던 그리움은 이래야 되겠네. 나부끼던 그리움은 정녕 말 못한 채이 한밤 지새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갈래갈래 나부끼던 그리움은 정녕 말 못한 채이 한밤 지새운다 이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것 같네요. 읽어볼게요. 연가입니다. 연가 나오세요. 짠. 연가 정주희. 창가에 흐르는 목마름처럼 아직 아물지 않는 추억 꺼내 물고 앞산 노을 질 때까지 낙순물 소리에 파도가 울고 처마 밑에 맺힌 사연 엮어 가슴에 불을 당긴다. 청산에 홀로 우는 허물을 바람에 날려보내고 새벽 안개 거치면 추억 포기마다 눈물 씹는다. 갈래갈래 나부끼던 그리움은 정녕 말 못한 채이 한밤 지새운다.
네, 꼬전주님. 꼬전주가 쓰고 싶은 시가 정주희 시집 속에 있었어요. 아, 내 마음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예. 인화님, 정주희님 시심에 언제나 감동이 서려요. 멋진 시 축하해요. 네, 꼬전주님, 정주희님 시 눈물 나게 곱네요. 예. 자, 이번에는 꿈가백님의 야생화 축제가 올라와 있네요. 예, 시종가요? 비비새, 웃는 아침, 물같이 흐른 인파, 물같이 흐른 인파, 분칠한, 바른 우주, 촘촘히 별이 떴다. 잠자리 사주를 받아, 이집저집 중신한다. 야생화 축제? 잠자리 사주를 받아? 안내를 받아 해야겠지. 잠자리 안내를 받아. 이집저집 중신한다. 이렇게. 예. 비비새 웃는 아침. 물같이 흐르는 인파? 물같이 비비새 웃는 아침, 물같이 흐른 설렘 해야 되지? 설렘, 물같이 흐른 설렘, 분칠한이 좀 그래. 분칠한, 분분한, 분주한. 야생화니까 향기 우주로 할까? 분주한 향기 우주, 촘촘히, 예? 촘촘히, 향기가 촘촘히, 향기 우주가 촘촘히, 분주한 향기 우주가 촘촘히 펼쳐지면, 잠자리 안내를 받아, 이집저집 잠자리 안내를 받아, 이집 저집 잠자리 안내를 받아, 이집저집 구경한다, 그지? 중신한다, 구경한다, 잠자리 안내를 받아, 이집저집 구경한다, 이래야 될거 아니야? 야생화 축제니까. 네.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야생화 축제 꿈고박이 백 비비새 웃는 아침 물같이 흐른 설렘 분주한 향기 우주 촘촘히 펼쳐지면 잠자리 안내를 받아 이집저집 구경한다. 서희정님, 아직 아물지 않는 추억 꺼내물고, 정주님 유려한 글솜씨 대단해요. 꼬전주님, 야생화 축제 시 이쁘네요. 예. 이번에는 SNS님의 아우성의 흔적인데요. 아우성의 흔적. 네, 아우성의 흔적. 원본을 읽어보도록 하죠. 아우성의 흔적. 은행잎 노랗게 물들기 시작할 때, 두손 합장하고 엎드립니다. 햇볕이 어디고 따갑게 스며듦 같이 해머 소리, 애끓는 기도 소리 같이 백고동보다 더긴 여운 타고 철새 울음소리 같은을 너무 많이 써. 기도 소리 같이, 울음소리 같이 이렇게. 처럼, 같이나 처럼이나. 직유법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예. 직유법을 너무 많이 쓰면
식상해 보인단 말이에요. 철새 울음소리 같이, 민물처럼, 기도소리 같이, 이렇게. 직유법을 너무 많이, 시밀리. 명유법이라고 하죠. 명유법. 네, 직유법. 시밀리,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밀물처럼 쓸어 자국 남지 않기를 단풍잎 떨어져도 그 자리에 새 생명에 싹 남기고 보물 위에 참고 기다리며 민중과는 다른 모습 깨뜨리려고 깨뜨죠. 민주화의 물결이 영혼의 불꽃같이 쓰린 상처의 흔적을 어루만지며 번졌습니다. 주제를 너무 많이 노출하지 마세요. 하루의 운동량이 의사당 통로나 오가시는 분들, 출퇴근 시간 지하철 환승역 통로에 아비규환 삶의 전쟁터 속에 울부짖음을 아시기나 할까요? 랩은 흥겨워도 오래가지 못할 것.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아리랑이니까. 주제만 노출 안 하면 SNS님은 참 좋은데 주제가 노출되니까 문제예요. 아우성. 아우성의 흔적이 아니라 아우성 아닌가요?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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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성으로 해볼까요? 논행님 노랗게 물들기 시작할 때두송 합장하고 드립니다. 무엇이 아우성이? 이렇게 하면 좋잖아. 엎드린다. 엎드림. 되도록이면 전칭하지 말고요. 엎드린다. 이렇게. 햇볕이 어디고 따갑게 스며듦 같이, 해머 소리에 애끓는 기도 소리 같이, 백고동보다 더긴 여운 타고, 너무 약해. 응? 백고동보다 더긴 여운 타고 밀물처럼 쓸어 자국 남지 않기를 이것만 하죠. 이것만 하지 이것만. 이거. 백고동보다 더긴 여운 타고 밀물처럼 쓸어 자국 남지 않기를 이렇게. 그 다음에 단풍잎 떨어져도 그 자리에 생명에 싹 남기고 봄 위에 참고 기다리며 민중과는 다른 모습 깨뜨죠. 깨뜨. 빈주화의 물결. 이건 전부. 이거는 너무 주제가 노출돼서 안 돼요. 단풍잎 떨어져도 그 자리에 쓰린 상처의 흔적. 흔적, 그린 상체 흔적, 흔적, 번졌다. 단풍잎 떨어져도 그 자리에 쓰린 상체 흔적, 번졌다. 여기가 앙키를 엎드린다 그랬죠? 엎드린다, 번진다. 단풍잎 떨어져도 그 자리에 쓰린 상체 흔적, 번진다. 이렇게. 번진다. 번진다. 여긴 지금 국회의원을 뭐라 한것 같은데. 여기는 할 필요 없을까요?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내부 넘겨도, 오래 가지 못할 것. 오지, 내부 넘겨도 오래 가지 못할, 오래 가지 못해. 못해. 오래가지 못해. 우리는 그래도 아리랑이니까.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우성. 어떤 아우성? 어떤 아우성? 어떤 아우성?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어떤 아우성 SNS
은행잎 노랗게 물들기 시작할 때 두 손 합장하고 엎드린다. 백고동보다 더 긴 여운 타고 밀물처럼 쓸어 자국 남지 않기를. 단풍잎 떨어져도 그 자리에 쓰린 상처의 흔적 번진다. 내분 흥겨워도 오래가지 못해 우리는 그래도 아리랑이니까. 네, 고전주님, 야생화 축제 이쁘네요. 인화님, 야생화 축제 시 아름다웠겠어요. 아, 시조 이뻐요. 서희정님, 축제 분위기 나는 시조네요. 좋아요, 짝짝짝. 네, 서희정님, 아, 밀물처럼 쓸어 흔적 남기지 않기를. 좋아요, 짝짝짝. 네, 자, 나잉러님 오셨고, 7786님 오셨고, 고전주님 오셨고, DMP님도 오셨네요. 아, SNS님, 노연희님, 서희정님, 아, 인화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꽃원주님의 단풍 구경 사행시가 올라와 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단풍 구경. 자, 원본을 읽어볼까요? 단정 짓고 혼자서 화내지 말아라. 예, 단정 짓고. 풍문으로 들리는 이야기 가지고서, 풍문 자체가 이야기지. 구설수에 오르내지 말고 참아라. 경솔하게 오늘같이 좋은 날 잔치 망치지 말고. 에, 너무 주제를 놓 그, 사행시를 할지라도 시 쓰듯이 해야 돼요. 예. 시 쓰듯이 해야 돼. 이건 지금 다할말다 해버렸잖아요. 시적 형상화를 넣어서 하라고. 그래야 당선이 돼요. 예. 알았죠? 이치로사님 오셨네요. 이치로사님 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이치로사님 오랜만이에요. 알았죠? 꽃연주님. 지금 사행시라고 그래서 그 너무 서술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서술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당선이 안 돼요. 예, 약간 이게 두행 정도는 서술적으로 해도 돼. 그러나 한두행 정도는 마치 시인 것처럼 시적 형상화를 노리는 거예요. 예, 그래야 당선 확률이 높지. 이건 지금 사행 다 지금 서술이잖아요. 단정 짓고 혼자서 화내지 말아라. 그 서술이죠. 풍문으로 들리는 이야기 가지고 서술이죠.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말고 참아라. 서술이죠. 경솔하게 오늘같이 좋은 날 잔치 망치지 말고 다 서술이잖아요. 시적 형상화가 하나도 없죠. 두행 정도는 시적 형상화를 넣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당선 확률이 있지. 이렇게 내면 맨날 내봐야 당선 안 돼요. 그 횟수만 많지 당선이 안 된다고. 이해가 돼요? 전달됐어요? 꽃연주님 전달이 됐나요? 시 쓰는 것처럼 하라고. 사행시다 생각 말고, 아, 내가 지금 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래야 방향이 나와요. 알았죠? 예. 그리고 그 사행이면 사행 다 길이가 비슷하게. 지금 여기는 보면 사행이 길이가 좀 길고, 그러잖아요. 맞춰주라고. 길이를 맞춰주라고. 마치 시조 쓰듯이. 예. 그러니까, 한 행에 14자가 넘지 않도록, 14자 이내로 쓰세요. 예, 그렇게. 근데 또 어느 한 행은 짧고, 어느 한 행은 길고, 이러면, 이러도 떨어져. 고른 3434 정도, 그러니까 한 14자 정도, 각행이 14자 정도로
통일해 주면 아마 당선 확률이 그만큼 높아요. 단정 띄고 짓고 혼자 단정하고서 단정 짓고 혼자 단정 짓고 혼자서 화내지 말고 풍문 자체가 들리는 얘기지. 풍문 듣고, 혼자 단정 짓고 혼자서 화내지 말고, 풍문 듣고, 섣불리, 행동하지도, 풍문 듣고 섣불리 행동하지도 말고,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길, 구설수에 오르내지 않도록 하거라, 그럴까? 하거라, 경솔이,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 경솔이, 경솔이 잔치에 오늘 같은 좋은 날, 잔치, 경솔이, 오늘같이 좋은 날 잔치 망치지 말고 경솔이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거라. 경솔이 오늘같이 좋은 날 잔치 망치지 말고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도 알겠죠. 셋다 이게 사행 다 소설 위주라는 거. 예. 알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단풍구경, 꽃연주. 단정 짓고 혼자서 화내지 말고, 풍문 듣고 섣불리 행동하지도 말고,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거라. 경솔이 오늘같이 좋은 날 잔치 망치지 말고, 그냥 경솔이 오늘같이 좋은 날 망치지 말고 이러면 되는데, 경솔이 오늘같이 좋은 날 망치지 말고 이렇게. 네, 서희정님, 담양호 전설 교정할까요? 예, 교정해요. 서희정님, 네, 꽃연주님, 오늘같이 빼요. 오늘같이 빼자고? 아니, 오늘같이 빼면 안 되고, 오늘같이 빼면 안 되고, 예, 잔치를 빼는 게 낫지. 오늘같이는 괜찮은데. 자, 고전진 교수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네. 인화님, 뜻이 깊은 사행시네요. 아니요. 하지 말자고. 서희정님, 하지 말자고, 이거. 예. 네, 하지 말자고.
자, 하지 말자고 합니다. 네. 자. 자, 그러면 노연희님의 그림자가 있던데, 노연희님의 그림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길어요. 네. 그림자, 서로 다투고 서로 속이던 문 거듭 닫고 지워가고 싶은 얼룩일지라도 내 몸에서 자라는 여린 뿔이 끊임없이 오늘의 그 뜨거운 복판에 몸을 하나로 하여 안타까운 야광, 다시 커다란 옷으로 피어난다. 아, 이리저리 움직이면 접었다 펴는 우산처럼 홀가분하게 길 떠나는 마당에 먼지 탈탈 털고 바람 속 자운형? 자운형이지. 자운형 들판 떠날 수 있으므로 푸른 들이 맞붙은 곳 가는 고요한 들녘같이 스쳐가다. 새벽은 창창이 풍어려워도 눈을 반짝이며 새벽별 머리에 이고 업고 돌아온 기억의 시간 짓고 있고 가슴 언저리 쓸쓸히 이는 물거품 원인? 뭐야? 시상의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시상의 흐름을 좀 자연스럽게 하도록 노력해봐요. 예? 자, 그림자. 그림자입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속이던 문, 속이던 문, 걷어닫고 서로 다투고 서로 속이던 문 걷어닫고 문 걷어닫고 지워가고 싶은 얼룩일지라도 내 몸에서 자라나는 여린 뿔이 끊임없이 오늘의 그 뜨거운 복판에 몸을 하나로 하여 안타까운 야광 다시 커다란 뭔 말이야? 서로 다투고 서로 속이던 문 걷어닫고 지워가는 얼룩일지라도 이걸 앞으로 해야 돼. 지워가는 얼룩일지라도 지워가는 얼룩일지라도 서로 다투고 서로 속이던 문 걷어닫고 이렇게 문 걷어닫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접었다 펴는 우산처럼 홀가분하게 길 떠나는 마당에 이리저리 움직이면 이리저리 접었다 펴는 우산처럼 이리저리 접었다 펴는 우산처럼 홀가분하게 길 떠나는 마당에 먼지 탈탈 털고 바람 속 자운형 들판을 바람 속 운이지 운 자운형 들판을 떠날 수 있으므로 바람 속 자운형 들판으로 간다 해야지. 간다 이렇게 간다. 들판으로 간다 이렇게 우산처럼 홀가분하게 길 떠나는 마당에 아, 이리저리 접었다 펴는 우산처럼 홀가분하게 먼지 탈탈 털고 바람 속 자운형 들판으로 간다 이렇게. 예. 세월은 눈을 반짝이며 창창이 풍요로워도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세월은 눈을 반짝이며 새벽별 머리에 이고
세월은 눈을 반짝이며 새벽별 머리에 이고 따라온다 할까? 슬슬이 따라온다 그럴까? 응? 슬슬이 슬슬이 따라온다 이렇게 따라온다 이렇게 할까? 예. 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자, 봐봐. 그림자. 그림자니까. 예. 이렇게 되겠는데요? 나오세요. 그림자. 노연이. 치워가고 싶은 얼룩일지라도 서로 다투고 서로 속이던 문 걷어닫고 이리저리 접었다 펴는 우산처럼 홀가분하게 먼지 탈탈 털고 바람 속 자운형 들판으로 간다. 세월은 눈을 반짝이며 새벽불 머리에 이고 쓸쓸히 따라온다. 괜찮은데? 네, 이치로사님, 아, 꼬전주님 사행시 짝짝짝, 서희정님 카톡에 다른 시조 올렸어요. 다른 시조를 올렸다고? 네, 노현이님 11년으로 쓴 그림자예요. 예. 네, 네. 이치로사님 그림자 시 아주 멋지네요. 짝짝짝. 네, 서희정님 그림자 시 이뻐요. 짝짝짝. 예. 네. 자, 이번에는 SNS님의 아, 그림자, 아, 똑같이 그림자네요. 오, 어째 이럴 수가 있죠? 노현이님이 그림자를 쓰니까 SNS님도 그림자를 똑같이 썼어요. 예. 아, 이러기가 어려운데. 일치되기가 어렵잖아요. 예. 꼬전주님, 그림자 시 멋지네요. 예. 자, 이번에는 SNS님의 그림자입니다. 날 쫓는 너, 가슴 달래다 지쳐 쓰러지기 전에 내 자리 찾아 뒤안길 돌아 고향 찾아갈째 길어졌다 짧아지는 너의 정체 진정 나의 반려 해줄 수 없는 넌 바로 나. 아, 이렇게 했네요. 그림자인데요. 자, 그림자입니다. 교정권에 도전함. 교정권. 네. 날 쫓는 너. 날 쫓는 너는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그냥 가슴 달래다 지쳐. 가슴 달래다 지쳐 쓰러지기 전에 요것만 하죠. 네. 내 자리 찾아를 할 필요 있나? 뒤안길 돌아 고향 찾아갈 때 그냥 내 자리 찾아 하지 말고 요것도 뒤안길 돌아 고향 찾아갈 때 제 하지 말고 찾아갈 때 제 하면 에 고 구투 같으니까 그냥 뒤안길 돌아 고향 찾아갈 때 이렇게 예. 길어졌다 짧아지는 길어졌다 짧아지는 넌 진정 나의 반려 이렇게 길어졌다 짧아지는 넌 진정 나의 반려
해줄 수 없어. 해줄 수 없어. 해줄 수 없어. 넌 해줄 수 없는 넌. 해줄 수 없는 넌. 바로 나. 예. 바로 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읽어볼까요? 자, 그림자입니다. 나오세요. 그림자 SNS 가슴 달래다 지쳐 쓰러지기 전에 지안길 돌아 고향 찾아갈 때 길어졌다 짧아지는 넌 친정 나의 반려 해줄 수 없는 넌 바로 나 서희정님, 그림자 씨 좋아요, 짝짝짝. 이치로사님, 해줄 수 없는 넌 바로 나. 그림자 씨, 짝짝짝. SNS님, 감사합니다. 인화님, 해줄 수 없는 넌 바로 나. 아, 그림자군요. 멋져요. 아, 꼬전주님, 그림자 씨, 짝짝짝. 좋아요. 예. 자, 이번에는, 5월이라는, 시가 있네요. 자, 노현희님의 시입니다. 5월, 어쩌면 생각처럼 딱딱하고 사무치도록 열심히 내게 헤어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 털며 안뜰에 흰옷, 푸른옷 편갈려 널려 말씀이 풀리지 않게 또한 굳지 않게 야단들이다. 푸시시 기지개 켜는 소리 조목조목 쉴 새 없이 연 붉은 꽃잎술 담수가 안고 입 맞춘 허공의 모정 따뜻한 품으로 간다 그랬네요. 5월인데요. 5월 5월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5월이에요. 5월 어쩌면 생각처럼 어쩌면 생각처럼 어쩌면 딱딱하고 어쩌면 생각처럼 딱딱하고 사무치도록 열심히 내게 헤어드는 어머니의 입김 어쩌면 딱딱하고 어쩌면 그냥 딱딱하기 이상해. 어쩌면 사무치도록 열심히 내게로 헤어드느니 좀 이상해. 내게로 어쩌면 사무치도록 열심히 내게로 나를 입김이니까 내게로 안겨오는 걸까? 안겨오는 어머니 입김 이게 무지개처럼 어질다 이렇게 어쩌면 사무치도록 열심히 내게로 안겨오는 어머니 입김 무지개처럼 어질다 이렇게 예.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 털며 안뜰에 그냥 옷 안뜰에 옷 편갈리어
널려 있다. 아, 널려. 털며, 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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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풀리지 않게. 야단들이다. 이거 좋네.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 털며. 안뜰의 옷들이 편갈리어 널려. 말씀이 풀리지 않게 야단들이다. 이렇게. 푸시시 기지개 켜는 소리. 조목조목. 푸시시 기지개 켜는 소리. 꽃잎술 담뿍 안고. 그냥 푸시시 기지개 켜는 소리. 꽃잎술 담뿍 안고. 따뜻한 품으로 간다. 이게 맞지 않아? 이 소리 담뿍 안고 그냥 따뜻한 품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 어머니의 우울 같은데? 네? 5월 그냥 우리 집 5월 우리 집 5월이 우리 집 5월 이렇게 우리 집 5월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우리 집 5월 자. 우리 집 5월 노연이 어쩌면 사무치도록 열심히 내게로 안겨오는 어머니 입김 무지개처럼 어질다.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 털며 안뜰의 옷들이 편갈이어 널려 말씀이 풀리지 않게 야단들이다. 푸시시 기지개 켜는 소리. 꽃잎술 담쑥 안고 따뜻한 품으로 간다.
네. 백합향님, 서희정님이 채팅창에 방금 올려놓은 작품 가져왔습니다. 명옥헌이라는 작품이 있네요. 네, 원본 보조 시조입니다. 선조님 소담한 마음 그대로 반영된 듯 계곡물 받은 연못 온전히 자연이고 물소리 오기 부딪혀 나는 소리 같구나 이렇게 네 가봤어요 가봤어 안 가본 것 같은데 가봤어 가본 것 같아 너무 단순해 선조님 하지만 선조의 소담한 마음 그대로 반영된 듯 예. 선조의 소담한 마음 그대로 피어난 듯 피어난 듯 반영이란 단어는 시적인 느낌이 안 들잖아요. 선조의 소담한 마음 그대로 피어난 듯 이렇게 계곡물 받은 연못 온전히 시가 되고 조금 시적으로 좀 해. 온전히 시가 되고 물소리 오기 부딪혀가 아니고 혀요. 부딪혀 가지고 나는 소리 같구나 하지 말아요. 나는 소리 곱구나 이래야지 곱구나 이렇게 좀 시적으로 좀 해봐 시적으로 읽어볼게요 시적으로 좀 해봐 나오세요 짠 짠. 명옥헌 서희정 선조의 소담한 마음 그대로 피어난 듯 계곡물 받은 연못 온전히 시가 되고 물소리 오기 부딪혀 나는 소리 곱구나. 자, 왜 서희정님 아무 반응이 없어 왜? 왜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자, 이번에는 가사문학관 시조가 있네요. 가사문학관, 네, 가사문학관, 네, 가사문학관 시조가 있네요. 자, 서희정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합니다. 네. 인화님 명옥헌 유래 깊은 곳인가 보네요. 네. 이치로사님 명옥헌 시조 짝짝짝. 네. 한국 가사문학관. 한국이란 단어 있나? 그냥 가사문학관 아니야? 응? 가사문학관 아니야? 한국이 있는가? 그냥 가사문학관 아니야? 가사문학관? 네. 대대로 대쪽 같은 그 성정 이어받아 살인들 불합리한 모순에 한탄하며 초연히 수리안경관 벗을 삼아 살았다. 수신과 후진 양성 아니야? 양성? 후진 양성? 수시로 힘을 쓰고 부름을 받는 날엔 벗은 발 먼저 나가 분연히 사라져감에 연연하지 않았다. 대대로 대쪽 같은 그 성정 이어받아. 살인들 불합리한 모순에 한탄하며 초연히 수리안경관 벗을 삼아 살았다. 수신과 후진양성 수시로 힘을 쓰고 부름을 받는 날엔
부선발 먼저 나가. 분연히 사라져가매 연연하지 않았다. 분연히 사라져가며 분연히 한 목숨 분연히 한 목숨 분연히 부름 받은 날엔 벗은발 먼저 나가 분연히 목숨 분연히 사라져가매 사라져가매 오 괜찮은데요? 그지 인터넷에 그렇게 뭐이 뭐이 괜찮은데요? 가사문학관 대대로 대쪽 같은 그 성정 이어받아 초연이 예 초연이 초연이 경관 초연이 수려경관 벗삼아 살다가 부름받는 날엔 부름받는 날에는 벗은발로 벗은발로 나갔다. 벗은발로 나갔다. 좀 뭔가 좀 약해. 약한 것 같아. 자 일단은 아 대대로 대쪽 같은 그 성정 이어받아. 예. 그 다음에 초연이 수려경관 벗삼아 벗삼아 지내다가 벗삼아 지내다가 부름을 받는 날에는 부름을 받는 날에는 부름을 받는 날에는 벗은발로 나갔다 이럴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하나 할까? 이렇게 대쪽같이 대대로 대쪽같이 3사 그 성정 이어받아 3사 초연이 수려경관 3사 벗삼아 지내다가 3사 부름을 받는 날에는 3오 벗은발로 나갔다 4삼 예, 이 정도로 하죠. 예, 이 정도로 한국 있다고 그냥 가사문학관 해도 돼요. 예, 가사문학관으로 더 알려져 있어. 한국 가사문학관 이란에 그냥 가사문학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가사문학관. 서희정 대대로 대쪽같이 그 성정 이어받아 초연이 수려경관 붓삼아 지내다가 부름을 받는 날에는 벗은발로 나갔다.
소세원이 하나 더 있네요. 네. 소세원, 날조된 진실 앞에 피바람 지나갈 때, 임일은 슬픈 마음, 슬픈이겠죠? 슬픈 마음, 소구름 삼키다가, 은밀한 비밀의 정원, 마음밭에 세웠나? 무심히 쌓은 돌담, 자연과 하나 되고, 비개인 하늘가에 상쾌한 달이 뜨니, 꾸민 듯 꾸밈이 없는 정원의 정수인가? 청명한 모여 앉아 하나로 피어나며, 열린 문 사이사이 수평기 유혹해도 세상사 번잡함이랑 잊은지 오래라오. 오, 괜찮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 자, 소세원. 날조된 진실 앞에, 날조된 진실 앞에 피바람 지나갈 때, 임일은 슬픈 마음, 소구름 삼키면서, 고요한 비밀의 정원, 마음밭에 세웠나? 이렇게. 무심히 쌓인 돌담, 자연과 하나 되고, 비개인 하늘가에, 상쾌한, 은은한 달이 뜨니, 꾸민 듯 꾸밈이 없는 정원의 정수인가? 꾸밈이 없는 정원의 꾸민 듯 꾸밈이 없는 정원의 가슴인가? 정수인가? 꾸민 듯 꾸밈이 없는 정원의 가슴인가? 가슴으로 올까? 가슴인가? 청명한 모에 앉아, 청아함 모여들어, 청아함 모여들어 하나로 청아함 모여들어 하나로 피어나고 열린 문 사이사이 수평기 유혹해도 피어나서 세상사 번잡함 모두 잊은 지 오래라오. 이렇게 할까? 예. 읽어볼까요? 자, 나오세요. 짠! 소세원, 나오세요. 소세원 서희정. 날조된 진실 앞에 피바람 지나갈 때 임일은 슬픈 마음 소구름 삼키면서 고요한 비밀의 정원 마음밭에 세웠나. 무심히 쌓인 돌담 자연과 하나 되고 비개인 하늘가에 은은한 달이 뜨니 꾸민 듯 꾸밈이 없는 정원의 가슴인가? 청아함 모여들어 하나로 피어나서 열린 문 사이사이 수평기 유혹해도 세상사 번잡함 모두 잊은 지 오래라오. 네. 자, 안한분 없죠?
다 했죠? 네. 서희정님, 꼭 어디를 잘못 눌러가지고, 벌에 나갔다 오네요. 예, 꼬전주님, 담양 유적지 시조들 반갑네요. 7786님, 서희정님, 시조 정말 잘 쓰시네요. 많이 부럽습니다. 서희정님, 꼬전주님, 담양이 고향이니까 담양 갈때 생각나더라고요. 서희정님, 7786이요. 7788이 아니라, 7788이 아니라, 7786님, 격려 감사합니다. 5725사님, 고즈넉한 서세원 한눈에 펼쳐지는 듯, 짝짝짝 시조 멋져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12시 넘었네요. 업을 하셔야 돼. 업을 아무도 안 했네? 업을 아무도 안 해서. 업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제 작품 읽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작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월간지 문학공간 시리즈 특선 세 번째입니다. 하동평살이 박덕은. 하동평살이 박덕은 마을오기에 문명청 같은 고요 하나 놓여 있다. 어머니의 비밀처럼 시실과 날실 닮은 몇 알의 봄빛이 기웃거리고 오래 치병하는 얼룩이 지쳐 웅크리고 있다. 빈 껍데기처럼 막내딸 집에서 길게 묵어 한동안 녹이 쓴 안주머니 깡마른 겨울잠에 뒤척이는 지푸라기들이 거죽만 남은 아랫도리를 휑하니 드러낸 채 누워있고 밑단이 잘린 벼뿌리는 거친 낮빛으로 납작하게 엎드려 숨을 몰아쉬고 숫자를 흐르낼수록 길은 창백하게 말려들어 간다. 흐릿한 그녀는 속이 꽉찬 가을 거지를 한술도 뜨지 못하고 기침소리만 허공 속으로 연신 감추고 있다. 너덜너덜한 실밥 위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든 흔적이 어둡고 피릿하다. 섬진강이 엎질러 놓은 수많은 강바람에 온통 물들어 차리 털고 일어선 어느 아침 꼼꼼하게 파금질된 논두렁이 갑작스레 풀을 당긴 것처럼 환하고 당긴 것 마냥 환하고 파풀 하나 흘리지 않고 퍼 담은 안개 자욱한 들판이 손때 묻은 무늬처럼 청겹다. 움막 같은 생을 끌고 가기엔 애터지게 가느다란 그녀의 발목 이제는 제법 짱짱해져 논바닥 갈아 엎은 새날처럼 불쑥 튀어나온다. 흐뭇한 날숨이 반짝거리고 캄캄한 벽을 향해 가늘게 누웠던 뜨겁고 애달픈 것들이 끝까지 쥐고 있는 하루 그 만질 수 없는 것들이 볍씨처럼 자라고 있다. 겹겹이 시침질한 아픈 추억들 눈물에 섞여 옅어지고 깜빡 졸다가 떨어진 햇발 이마를 스쳐 푸르름에 닿았는지 또 한 번 출렁이는 간절한 5월 들녘은 터질 듯 빵빵하다. 개망나니 한 단어입니다. 개망신당하다 한 단어. 개띠고 머루띠고 먹듯띠고 하다. 개머리판 한 단어. 개미구명 한 단어. 쥐구멍 한 단어. 개미굴, 여우굴, 호랑이굴, 너구리굴 다 한 단어입니다. 개미기르기 한 단어. 그러나 개미를 기르다 할 때는 개미띠고 기르다. 개미띠고 나라. 배짱이 띠고 나라입니다. 자, SNS님 작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5.18 묘지 앞에서 SNS 긴긴 날이었다. 그리 그리하여 7월의 문을 닫는다. 나부끼다 못해 찢기고 울부짖다 못해 오열했던 눈물 콧물 범벅된 날들 그리 그리하여 7월은 꼬리를 감춘다. 긴긴 날이었다. 그만 문 열어라.
본디 마음 활짝 펴 얼룩진 자국들 씻어라. 울다 못해 지친 양들이 풀만 뜯는 줄 아느냐. 그리 그리하면 두 손 높이 들어 하늘이 울게 할 거다. 어떤 아우성 SNS 은행님 노랗게 물들기 시작할 때 두 손 합장하고 엎드린다. 백고동보다 더 긴 여운 타고 밀물처럼 쓸어 자국 남지 않기를. 단풍잎 떨어져도 그 자리에 쓰린 상처의 흔적 던진다. 랩은 흥겨워도 오래가지 못해.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아리랑이니까. 그림자 SNS 가슴 달래다 지쳐 쓰러지기 전에 뒤안길 돌아 고향 찾아갈 때 길어졌다 짧아지는 넌 진정 나의 반려. 해질 수 없는 넌 바로 나. 속 꽃연주 마음속에는 하늘이 들어있고 구름 속에는 시심이 안겨있고 바람 속에는 하얀 그리움이 살고 있다. 단풍 구경 꽃연주 단정 짓고 혼자서 화내지 말고 풍문 듣고 섣불리 행동하지도 말고 구슬수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거라. 경솔이 오늘같이 좋은 날 망치지 말고. 철교에서 인환 두 계절 아린 환송 새벽비 울었던 날 지하철 전동차가 철교길 강나물 때 철거덕 펼쳐진 환이 설렘의 향 뿌린다. 강변과 강나루의 해맑은 마주함도 흐르는 무심의 강 애틋한 보고품도 이토록 황홀한 추억 새겨본 적 있을까? 감성도 울먹울먹 아롱져가는 강물 사색의 고운 숲길 손잡고 거니는 듯 한 송이 붉은 그리움 그 향기에 비친가. 연가 정주희 창가에 흐르는 목마름처럼 아직 아물지 않는 추억 꺼내 물고 앞산 노을 질 때까지 낙수물 소리에 파도가 울고 처마 밑에 맺힌 사연 엮어 가슴에 불 당긴다. 청산에 홀로 우는 허물을 바람에 날려보내고 새벽 안개 거치면 추억 포기마다 눈물 씹는다. 갈래갈래 나부끼던 그리움은 정녕 말 못한 채 이 한밤 지새운다. 메타 세카이어 길 서희정 켜켜이 쌓인 세월 버티며 살아온 길 주름진 거친 추억 사이로 새록새록 지나온 옛 얘기들 눈물샘에 고인다. 야생화 축제 꿈과 거북이 100 비비새 웃는 아침 물같이 흐른 설렘 분주한 향기 우주 촘촘히 펼쳐지면 잠자리 안내를 받아 이 집 저 집 구경한다. 나팔꽃 노연이 날이면 날마다 줄타기 하는 간절함이 저만큼 가고 있다. 달콤한 추억에 마음 설레며 간다. 아무리 낯설어도 이젠 돌아갈 수 없다. 새벽으로 길이 트이면 허리 고추 세워 외친다. 치열한 자줏빛 아우성으로 고요 스며든 줄기에다 꽃을 꿰어주고 떠밀리고 떠밀리는 곳곳에 파고든다. 서로 손길 맞잡고 맨발 벗은 전기 품으며 하늘 휘어 구부러져 흐르면 눈부심은 꽃핀 건가 꽃인 건가 가고 또 가는 바람필이 불러 세운다. 그림자 노연이 지워가고 싶은 얼룩일지라도 서로 다투고 서로 속이던 문 걷어 닫고 이리저리 접었다 펴는 우산처럼 홀가분하게 먼지 탈탈 털고 바람 속 차운형 들판으로 간다. 세월은
눈을 반짝이며 새벽별 머리에 이고 쓸쓸히 따라온다. 우리 집 5월, 노연이. 어쩌면 사무치도록 열심히 내게로 안겨오는 어머니 입김, 무지개처럼 어질다.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 털며 안뜰에 옷들이 편 갈려 널려 말씀이 풀리지 않게 야단들이다. 푸시시 기지개 켜는 소리, 꽃잎술 담뿍 안고 따뜻한 품으로 간다. 명옥헌, 서희정. 선조의 소박한 마음, 소담한 마음 그대로 표현한 듯 계곡물 파든 연못 온전히 시가 되고 물소리 오기 부딪혀 나는 소리 곱구나. 가사문학관, 서희정. 대대로 대쪽같이 그 성정 이어받아 초연이 수려경관 붓삼아 지내다가 부름을 받는 날에는 포선발로 나갔다. 소세원, 서희정. 날조된 진실 앞에 피바람 지나갈 때 입니른 슬픈 마음 소구름 삼키면서 고요한 비밀의 정원 마음밭에 세웠나. 무심히 쌓인 돌담 자연과 하나 되고 피개인 하늘가에 은은한 달이 뜨니 꾸민 듯 꾸밈이 없는 정원의 가슴인가. 청아음 모여들어 하나로 피어나서 열린 문 사이사이 수평기 유혹해도 세상사 번잡함 모두 잊은 지 오래라오. 네. 다 했죠? 네, 다 했어. 다 했죠? 네, 다 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7786님 끝까지 함께해 주시니까 행복합니다. 꽃연주님 열심히 시청자가니까 행복하고요. SNS님 뭐 듬직하게 꿋꿋하게 선비처럼 이렇게 시청자가시는 모습이 멋지고요. 이치로사님 또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우리들의 힘이 되어줘서 행복합니다. 네, 서희정님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시청자 활동하니까 멋집니다. 인화님 여전히 우리들의 배경이 되어주면서 시청자 활동 꾸준히 하여서 멋져요.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함께인님, 그리고 이인화님, 그리고 시교정료 별풍선 쏴주신 서희정님, 이인화님, 복많이 받을겨,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겨 믿습니다. 또 왔다 갔던 모든 분들, 서희정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라, 짠짠짠, 짠짠짠, 나와라, 나와라.